내장고 착하다. 오야 오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착하네. 옳지 착하네. 요동 여기만 기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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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싫어, 싫어. 이거 싫어. 다 했네. 이거 이제 하나 끝났는데 별거 아니었지? Nope. 금방 하겠지? Nope. 우리 상추가 협조만 해준다면 금방 끝날 것 같지? Nope. Nope.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지 이게 다 뭐야 이게. 와 상추 너무 착하네. 야 끝머리 조금 잘랐어. 응? 끝머리 조금 잘랐다고 진정하세요 손님. 큰일 아니에요. 아하, 아파. 엄마, 물어? 물어, 물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탈출하세요. 되게 난리 났죠? 상구 발톱 같은 경우는 약간 두꺼운 편이라서 이게 잘 잘리고 쪼개서 깎이는 편에서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8년 이상 쓴 것 같아요. 상추 같은 경우는 발톱이 얇고 그냥 살짝만 잘라도 잘려가지고 이걸로 하는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상추가 발톱 깎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전에 뭐 발톱을 깎다가 뭐 피를 보거나 그렇게 하는 애들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싫어한다고 하는데 쟤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자기가 싫은 거는 너무 싫어서 막 표현을 되게 격하게 해요. 스친 것도 막 헐리우드 액션 과장해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 게 요건데요. 저는 맨 처음에는 일본에서 직구로 샀는데 일본 여행 갈 때마다 무조건 하나씩 사오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뽑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건전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제가 느끼기에 잘 안 갈린다 할 때까지 그냥 써요. 상추 같은 경우는 자르는 걸 너무 싫어해서 끝머리 살짝만 자르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걸로 이렇게 갈면은 어느 정도 그냥 금방 발톱 손질이 돼서 주로 이걸 사용해요. 이거 하나로 저는 3년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애들 발톱 깎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추천해드려요. 저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다른 제품을 사봤는데 그건 소리가 너무 크고 사이즈도 너무
크다 보니까 애들이 또 겁을 먹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소리가 크지가 않아서 그렇게 겁내지 않고 잘 쓰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데 오래 사용하거든요. 그걸 보면 가격 대비 뭐 괜찮은 제품 같아요.